놀래미. 저게 국민생선이에요? 아니에요. 좀 기다려보세요. 이거 아니에요. 이게 놀래미인데 국민생선 아니에요. 아, 지금. 올라온데? 그렇다면 간재미로도 불린다는 홍어가 주인공인가요? 국민생선이에요? 아니요. 이제야 나타났나 봅니다. 김장어 맞죠? 아직도 아니에요? 예. 아니,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. 수민 씨의 간절한 바람이 통하기라도 한 걸까요? 오, 나왔나 봐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물어. 아. 기운 넘치는 이 녀석, 그 정체는 바로 우럭이었습니다. 네, 우럭 국민생선입니다. 아, 이게 예. 먼 바다에 있던 우럭들이 해안 앞바다로 몰려든다는데요. 봄에는 서해 쪽에 우럭이 먼저 잡혀요. 수온이 맞아오고 그러니까 그러지. 시기가 있군요. 그런데 이 우럭, 뭔가를 닮았답니다. 이 우럭이 볼락바라고 하더니 정말 눈이 볼락처럼 크네요.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닙니다. 양볼락과에 속하는 우럭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조피볼락. 맛 또한 남다르다고요. 몰랐네요. 우럭 먹으러 가볼까요? 오, 힘 좋아요. 갓 잡아 올린 우럭의 신선함을 맛보려면 회가 제격이라는데요. 이 회 탱글한 것 좀 보세요. 봄이면 산란기를 앞두고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요. 영양분을 비축하기 때문에 그 맛이 일품이라고요. 역시 국민생선이라는 호칭답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쫄깃한 맛인데요. 특히 이 우럭이 두툼하다 보니까요. 입안을 꽉 채우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해안까지 와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이걸 뽑을 수 있는데요. 미역국? 바로 우럭 미역국입니다. 생우럭으로 담백함과 부드러움을 온전히 담았기에 맛의 깊이도 남다르다는데요. 숟가락으로 아쉽다. 그릇째 들고 먹게 되는 그 맛. 수민 씨, 맛이 어때요? 회를 먹을 때면 항상 빨간 매운탕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맑은 향을 먹으니까요. 속도 편안하고 든든해요.